오, 하나 더 있다. 헉, 다섯 개째 같은데? 도망가, 도망가. 총 들고 나오면 큰일 나, 지금. 안 따라오겠지? 좋았어. 안녕하세요. 새로운 패치가 생각과는 약간 달라서 좀 실망스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벙커를 계속 돌다 보니까 총을 최소한으로만 쓰고 저번 영상들보다도 훨씬 쉽게 또 파밍하는 법을 찾아내서 그거는 아마 내일쯤 제가 새롭게 올릴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파밍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파밍을 하러 가도 이렇게 인벤토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파밍 지역에서 나무나 돌을 주로 캐는 쪽으로 가주고,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 난이도 단계에서는 주자원보다는 보급품을 찾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해주는 게 에너지를 가장 아끼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금방 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목마름이랑 허기를 전부 다 채워놓은 다음에 왼쪽에는 이렇게 돌을 포함해서 철이 생산이 되는 그런 파밍 지역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나무 지역이 있는데 초반에 가장 많이 필요한 목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5개를 쓰고 일단 기본 지역으로 도착을 했고요. 우선은 첫 번째 파밍 지역에 도착하면은 해야 될 게 기본 좀비들을 좀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탁 때려주면은 3배 데미지가 들어가서 처음에 마체테를 얻은 걸로 충분히 기본 40 체력의 몹들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보급품 상자 거를 털고 나도 첫 번째 지역은 그렇게 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습득을 해줘도 아직 8칸이 남아있는 상태죠. 사슴 한 대 때리고 따라와도 괜찮아. 어차피 마체테로 두 방을 잘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버리고, 사슴 같은 거, 뭐야, 가죽이 없네. 이번에는 고기랑 가죽을 거의 확정적으로 하나씩 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몰래 가서 잡아주면은 가죽을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까 자꾸 뭐야 빨리 왔어. 오케이, 그렇지. 이게 회색 늑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가죽을 주기 때문에, 오, 뭐야, 안돼 안돼 안돼. 오, 뭐야, 사람 왔어. 그렇지. 자, 플레이어도 사실 좀비의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 뭐야, 부러졌어. 자, 바로 착용을 하고, 그렇지, 이렇게 예비 무기 한 개 정도 더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칸을 전부 비우더라도 무기는 두 개 정도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밍 지역을 일단은 전부 다 싹쓸이를 했습니다. 요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오토 버튼을 눌러주면은 안정적으로 남은 자원을 위협 없이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지역 파밍은 요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도끼랑 곡괭이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요런 식으로 기본 자원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요거를 주워서 만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고요. 그렇지, 와, 한 명이 또 등장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몹을 다 잡고 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는데 요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많이 튀어나와서, 오, 뭐야, 와, 울타리까지 가지고 있는데, 와, 요거는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일단은 첫 번째 난이도 나무 지역을 전부 다 파밍을 했습니다. 와이어랑 요런 것들도 죽기는 주었는데 요게 첫 번째 파밍 지역에서는 개수가 한 개 정도씩만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주자원 20개를 더 채워서 복귀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총 30개를 소모를 해서 이제 7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급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 지역에서 쓸만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기 같은 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총 같은 경우는 역시나 벙커용으로 벙커에다가 넣어놓으면 좋기 때문에 총은 최대한 좀 들고 가지 말고, 물론 이쪽에 있는 나무 지역을 가도 되겠지만 지금 철 자원 같은 경우는 돌 두 번째 지역이나 세 번째 지역에서 대량으로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도 되겠지만 어차피 에너지 소모는 비슷하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해서 보급품 상자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아까 30개를 쓰고 요번에 15개를 써서 또 이제 59개가 남아있는 상태죠. 요번에는 자원을 캐는 목적이 아니라 상자를 터는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상자만 집중적으로 한번 털어보겠는데, 자, 우선은 사슴 같은 경우는 잡아주면 역시나 가죽이 좋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가득 차면은 또 정리를 하면 돼서, 그렇지. 자, 와이어랑 붕대 요런 게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지역에서는 이게 워낙 수량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좀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잡지 않고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역에서 어차피 굉장히 많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 없는 것 같은데. 자, 어디 갔지? 보통 센터 지역에 많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녀석만 잡아주면은 열릴 것 같고요. 그래서 얘만 통수 딱 때리고 요렇게 해서 안 따라오겠지? 좋았어. 상자로 된 보급품 상자 두 개를 획득했습니다. 그렇지, 붕대 두 개에다가 한 개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자, 조금만 더 돌아보겠습니다. 자, 두 개로 끝일라나? 아, 이렇게 애드가 나게 되면은 내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거리를 좀 유지. 오, 하나 더 있다. 좋았어. 자, 첫 번째 지역은 제가 볼 때 맥스치가 이렇게 3개일 것 같아서 이렇게 3개만 딱 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고무 좋았어.
자, 일단은 요렇게 첫 번째 지역에서는 세 개를 털었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바로 나가버립니다. 오! 보급품 떴다. 와, 너무 먼데. 아, 여기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기까지 가는데 현재 총 1시간이 남았죠. 일단 여기 온 김에 이제 두 번째 지역도 가봐야죠. 보급품 상자가 안 떴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13개를 더 추가로 써서, 세 번째 지역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좋은 게 나와주면 좋을 텐데. 자, 아, 바로 나오네. 아, 망했다. 자, 요런 식으로 두 번째 지역에서는 거의 80-90%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몸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필요한 것만 캐고 빨리 나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옷을 입고 갈 필요가 없는데, 두 번째 지역이나 세 번째 지역에서는 총 든 사람 캐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옷을 착용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벙커용이랑 보급품 파밍용으로 두 개 정도를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상자가 한 3개 내지 4개 정도는 있을 텐데, 자, 애드가 많이 나면은 이게 상당히 위험해지겠죠. 오, 하나 더 찾았다. 좋았어. 아, 돼지 있다. 자, 찾기는 찾았는데 돼지가 등장했습니다. 자, 조심조심 가면 애드 안 나죠? 좋았어. 요거죠. 사슴은 놔두고 돼지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자 열면 애드 날 것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여기에서 치고 빠지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그냥, 오, 뭐야, 오, 놀래라. 자, 우선은 그냥 요렇게 잡고, 좋았어. 자, 두 번째 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전리품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열어보면 그렇지, 무기가 나오게 되죠. 빈 깡통을 넣어놓고,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점이, 루팅을 하고 있는데 총을 들고 있는 유저가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그것 때문에 본계정에 미니건이 날아가 버렸고요. 상자가 아무래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아. 오, 사람 왔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지역부터는 이제 사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루팅 해보면 그렇지. 두 번째 지역부터는 이제 무기도 좀 퀄리티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옷을 계속 입고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루팅할 때 죽으면 큰일 납니다. 자, 찾아보면은 상자가, 어, 하나 더 있다. 좋았어.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세 개 찾았죠. 자, 애드가 날라나? 자, 얘만 잡고 애드 안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오, 또 온다, 또 온다. 자, 애드 안 났죠? 좋았어. 누구야? 아침 뱉는 애 또 온다.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렇지. 자, 돼지 같은 경우는 벙커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전략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두 개 났다. 아. 자, 녹화 시간을 보다가 실수로 애들을 내버렸습니다. 좋았어. 우선은 보급품 상자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도 두 번째 지역에서는 저격총을 들고 있는 유저가 안 나오기, 어, 하나 더 있다. 좋았어. 또 온다, 또 온다. 사람 또 온다. 켄트라고 하는 녀석이 또 등장했습니다. 뭐, 뒤에 또 오는데? 잠깐만, 뒤에 뭐야? 좋았어, 괜찮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35짜리기 때문에 좋았어. 그렇지. 이미 몸 더럽혀졌어.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와, 요 전술 복장 같은 경우는 벙커에 박아놓고 벙커용으로 놔두고 파밍 지역에서 얻은 저런 옷을 활용해주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길이가 모르고 다 입고 와버렸는데, 이렇게 하고, 좋았어. 요게 마지막일 것 같고요. 자, 요거 열어보면은, 와, 그렇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상자를 어느 정도 열게 되면은 중복된 품목들로 칸이 채워지기 때문에 요렇게 보급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품목들은, 오, 하나 더 있다. 헉, 다섯 개째 같은데? 우와, 어마어마하네. 아, 애드 났다. 자, 사람은 일단 한 세 마리를 잡은 것 같고요. 자, 요렇게까지 하고 마지막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중간중간에 총을 든 인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 털었으니까 이제 다 턴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다시 나가버리고요. 오! 비행기 추락지역까지 떴다. 와, 이게 부계정이 랩이 낮으니까 엄청나게 뜨는데 15분 남았네. 와, 진짜 너무한다. 아, 세 번째 지역보다 여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한데 여기는 어차피 무과금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딱 알맞게 남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보급품 파밍하려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필수로 털고 세 번째도 한번 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 무기 일단 다 들고, 그렇지, 이렇게 통조림을 채워놓고 통조림을 획득하면 바로 써주는 식으로 해주면은 무과금으로도 두 번째 난이도까지는 사뿐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자를 잘 털어야 될 텐데 이게 세 번째 지역에서는 가끔 가다가 비건 같은 녀석도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비건 나오면 일단은 파밍은 포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일단 침 뱉는 녀석들은 이미 지금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 붕대 한번 먹어주고, 이게 총 들고 있는 녀석 나오면은 이게 훅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오감을 다 집중을 해서, 아, 애드 계속 나네. 괜찮아.
자, 무기를 여러 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좋았어. 마체테 하나 더 있네. 자, 마체테로 가야 되겠다. 무기 데미지 같은 경우는 최소 한 25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써줘야지 세 번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딜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딱 해주고 자, 여기까지만 털게 되면은 이제 이 무과금으로도 안정적으로 파밍을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조심해서 자, 사람 나오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 AI 같은 경우는 좀비들이랑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좋았어. 침 뱉는 애들 다행히도 일단은 비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레벨업 하면서 피가 차버렸고요. 자, 좀비 루팅보다는 잠깐만 쟤 누구지? 좋았어. 침 뱉는 애 하나도 잡고 와 엄청 많네. 자, 하지만 이미 벙커를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한 길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자, 얘는 바로 요거 먹어버리고 가죽은 일단 하나 챙겨놓고 사람 나오면 조심. 그렇지. 잡고 오 큰 놈 온다. 챙기고 도망갑니다. 300짜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아버립니다. 자, 요럴 때 사람 오는지 안 오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 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 우선은 붕대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때리고. 그렇지, 잡았죠. 좋았어. 붕대 하나 더 먹고 세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요렇게 좀비들을 거의 다 잡았을 때 총을 들고 있는 인간 몹들이 많이 나와서 자,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300 또 나왔어. 잡고 튀고. 좋았어. 자,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자, 항상 사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람 왔어. 와 망치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땐 그냥 나가야 되겠다. 요게 좀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인데 인간형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망치를 들고 있던 애가 사라지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무기를 들고 있는 애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와 엄청 많네. 자, 통조림을 일단 다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너무 많이 맞으면 옷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자, 조심을 좀 해서 자동 켜놓고 자, 통조림만으로 상대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좋았어. 자, 총을 들고 있는 상대가 나오면 바로 나갔다 들어와서 사라지게 만들고 또 파밍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쓴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람을 조심하고 파밍 잘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240짜리 되지. 자, 마체테가 하나 다 깨질 것 같은데 그래도 세 번째 파밍 지역이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 얘만 잡으면 끝나겠다. 좀비들은 어차피 다 잡아줘. 오 뭐야, 옷 다 벗어졌는데? 이제 총 든 상대 나오면 큰일 납니다. 오씨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다. 두 대 패고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총 들고 나오면 큰일 나 지금. 안에서 막 바꾸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고 벌써 다 먹어버렸네. 첫 번째 지역 두 번째 지역을 털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인벤이 많이 차있어서 상자를 열고 고민하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자 그거를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사람을 아직까지 안 잡았기 때문에 오 상자 이제 많아. 자, 눈치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요거는 그냥 습득하고. 좋았어. 습득했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바퀴 하나 구했고. 좋았어. 조심조심.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총이 하나는 나올 텐데 요게 세 번째 지역이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싹쓸이를 하고 돌아주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숨어 다니긴 해도 되는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지역을 연달아서 이렇게 거치게 되면은 몸이 더럽혀져서 어쩔 수 없이 어그로가 끌려버리기 때문에 상자가 왜 없지? 벌써 랩업해서. 그렇지, 랩업으로 피 찾죠, 게이들. 자, 다 썬 것 같습니다. 오, 하나 더 있다. 이거다, 이거다. 조심조심. 자, 일단은 안전 거리를 좀 확보해놓고. 아, 없다. 아, 보통 근접 무기라도 하나 정도는 들어있는데 아, 이게 사람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식량이 부족해서 그냥 도망가 버렸더니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으로 걸어서 복귀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요 남은 시간 동안 에너지도 차고 이제 집으로 복귀하면은 다시 물품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보급품 파밍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과금 계정이라서 불가능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두 번째 세 번째 지역을 요런 식으로 하면은 보급품 상자를 털어서 물품을 확보할 수 있는 거를 직접 해봤고요. 그러면은 내일은 벙커 2층을 총을 최소한으로 쓰고 안정적으로 돈을 안 쓰고 도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